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옷도 좀 양복을 못 입고 그냥 편한 옷으로 입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산토시 라야마지 씨 맞나요? 산투시 라야마지 씨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뭐라고 질문해 주셨냐면, 뭐뭐 은데도, 뭐뭐 더라도만 쓸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다 하지만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회식에 가요, 하지만 술은 먹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을 써야 됩니까? 이때는요, 가더라도를 써야 됩니다. 회식에 가더라도 술은 먹지 마세요. 회식에 가는데도를 쓰면 안 됩니다. 가더라도를 꼭 쓰셔야 돼요. 자, 두 번째요. 밥을 많이 먹어요. 살이 안 쪄요. 이때는 뭘 써야 됩니까? 먹더라도 쓰면 안 되고요. 먹더라도가 아니라 밥을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쪄요.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로 썼다. 밥을 많이 먹었는데도로 이렇게 써 주셔야 되고요. 살이 안 쪘어요.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겠죠. 아직까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더라도 뒤에는요, 뭐뭐으세요, 뭐뭐지 마세요, 뭐뭐아어야 돼요, 또는 뭐뭐을 거예요. 자, 이런 계획에 대한 말이 있거나 아니면 해야 돼요, 뭐뭐으세요, 이렇게 명령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라도 뒤에는 미래의 계획이나 뭐뭐으세요, 뭐뭐읍시다, 뭐뭐해야 돼요가 들어가야 되고요. 뭐뭐은데도, 는데도 뒤에는 아오요, 앗었어요. 이런 보통 문장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비가 오다 하지만 여행을 가다. 비가 오다 하지만 여행을 가다. 이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은데요. 비가 오는데도라고 얘기하면 여행을 가요 또는 여행을 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똑같이 비가 오다 여행을 가다인데, 비가 오더라도를 쓰면 뒤에 여행을 갈 거예요. 갑시다. 가세요. 가야 해요.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뭐뭐는데도 뒤에는요, 그냥 요, 앗었어요가 들어가고요. 더라도가 들어가면 갈 거예요. 갑시다. 가세요. 가야 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더라도, 더라도는요, 앞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아오더는 언제 씁니까? 아오더는요, 둘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식에 가도 술은 먹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네, 괜찮습니다. 이거는 둘다 괜찮아요. 여기도 봅시다. 비가 와도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요. 비가 와도 여행을 갈 거예요. 가야 해요. 갑시다. 이렇게 둘다쓸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연습해 봅시다. 바쁘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바쁘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 위에는 는데도를 써볼게요. 바쁘다. 바쁜데도. 자, 임준 씨는 바쁜데도 공부를 열심히 해요. 했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뒤에는요, 바쁘다, 바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바쁘더라도 앞에는요, 이렇게 만약에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계획이나 아니면 해야 돼요, 하세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요, 둘다 아우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바빠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바빠도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둘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버콰 씨의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콰 씨가요, 뭐뭐 구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문법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자, 뭐뭐 구만은요, 아름답군요, 멋있군요, 맛있군요, 많군요에 이런 군요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한번 연결해 봅시다. 뭐뭐 구만, 맛있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요, 한국어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틀린 표현이에요. 진짜 맞는 표현은요, 뭐뭐 구먼입니다. 구먼인데 이건 좀 옛날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지금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건 옛날 말이고 지금은 뭐뭐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군의 아홉 번째 뜻에 놀랄 때, 감탄할 때, 그리고 혼자 말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뭐군에다가 높임말 요를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름답구먼요, 멋있구먼요, 맛있구먼요, 많구먼요를요, 요즘은 이렇게 아름답군요, 예쁘군요, 많군요, 멋있군요, 맛있군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군은 다시 한번 감탄, 그러니까 놀라다, 이렇게 느낌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이거는 혼잣말, 혼자서 하는 말이고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때 쓰는 표현이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놀랐을 때 쓰는 표현으로 뭐뭐군, 뭐뭐군요, 옛날 말로 뭐뭐구먼, 구먼의 잘못된 표현, 구만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콰 씨가 두 번째로 질문한 것은요, 뭐뭐 고요였습니다. 자, 이거는 특별한 문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예문을 좀 보면요, 임준 씨는 멋있고 한국어도 잘 가르쳐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서울에는 사람도 많고 차도 많아요. 지하철은 빠르고 편리해요. 이런 예문을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요. 보통 이렇게 글로 쓸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요, 임준 씨는 멋있고요, 한국어도 잘 가르쳐요, 이렇게 한번 끊어서 말할 때 여기에 요자를 붙여줍니다. 높임말을 쓰고 싶은데 한번 끊어질 때 여기에다가 이것을 한번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준 씨는 멋있고요, 한국어도 잘 가르쳐요. 서울에는 사람도 많고 차도 많아요. 사람도 많고요, 차도 많아요. 이렇게 한번 더 붙여주는 겁니다. 말할 때만 쓰는 표현입니다. 지하철은 빠르고 편리해요. 지하철은 빠르고요, 편리해요. 이렇게 한번 더 붙여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쓸 때는 사용하지 마시고 말할 때만 사용하세요. 말할 때는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뭐 고요는요, 이것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펙 욜로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펙 씨의 질문입니다. 자, 뭐뭇을 통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자, 뭐뭇을 통해는요, 방법입니다. 방법이고요. 수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수단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방법이면 질문이 당연히 어떻게가 되겠죠. 어떻게 임준을 알았어요? 자, 또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어요? 또 질문은요, 어떻게 세계로 알려졌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임준을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법을 묻는 질문입니다. 유튜브 때문에 알았어요. 친구의 소개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뭐라고 쓰냐면 유튜브를 통해 임준을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또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친구의 소개를 통해 임준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나가 있고 임준이 있는데 중간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인준을 이렇게 소개해줘서 인준과 내가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바로 친구를 통해 친구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준을 알게 된 방법을 얘기할 때 뭐뭐를 통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어요? 어떻게는요, 방법 또는 수단, 그리고 툴은 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뭐뭇을 통해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텔레비전을 통해 배웠습니다. 교육방송을 통해 한국어를 배웠어요. 저는요, 유튜브를 통해, 또는 유튜브는 인터넷이죠. 인터넷을 통해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수단 또는 도구를 얘기할 때 뭐뭇을 통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사건이요, 전 세계로 다 알려졌습니다. 아주 빨리,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세계로 알려졌어요? 자, 더 써볼까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세계로 알려졌어요? 네,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금방 전 세계로 알려졌어요. 자, 그 소식이 페이스북을 통해 금방 아주 빨리 모든 세계로 알려졌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는 도구 또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뭇을 통해는 방법이다, 수단이다,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은 뭐뭇을 통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통해는요, 통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통해서 네 가지 다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은 별빛달빛님의 질문인데요. 자, 우리가 뭐뭐 치고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기준을 잡는다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모두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뭐뭐 치고 아닌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모두 다 그렇다 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문을 좀 더 살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모두 발음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주어가 이렇게 있죠. 한국어 문법은 모두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농구 선수는 다 키가 큽니다. 어떻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경찰은 모두 다 어떻다, 싸움을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 어떻게 바꾸는지 봅시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하면 사람 치고 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저 발음을 어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여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을 다시 넣어줍니다.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대신에 치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발음을 어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여기 사람이니까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한국어 문법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것. 그래서 한국어 문법 치고, 그 다음에 어렵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반대로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죠. 것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농구 선수는 사람이네요, 그죠? 농구 선수는 사람입니다. 농구 선수 치고 키가 크다, 반대는 뭐죠? 키가 크지 않은 사람, 여기는 사람이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키가 크지 않은 사람도 괜찮지만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그죠? 키가 크지 않다, 키가 작다, 키가 작은 사람이 없어요. 자, 다음에 경찰도 사람이네요, 그죠?
그래서 경찰 치고 싸움을 잘하다, 싸움을 잘하지 않다. 바로 해봅시다. 싸움을 못하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싸움을 못하는 사람,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반대로 얘기해봅시다. 자, 조금 지저분하지만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치고 발음을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모두 다 이렇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써볼게요. 모두 다 발음을 어려워합니다. 자, 이해 되시나요?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니까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발음을 모두 다 어려워해요. 자, 한번 더 봅시다. 한국어 문법 치고 어렵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모두 다, 모두 다. 한국어 문법은 모두 다 어려워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농구 선수 치고 키가 작은 사람이 없어요. 작다의 반대는 뭐죠? 크다죠. 그리고 이 작다는요, 크지 않다 하니까 크다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농구 선수는 모두 다 키가 이거 커요. 이렇게 다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경찰 치고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못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경찰은 모두 다 싸움을 잘해요. 경찰은 모두 다 싸움을 잘해요. 이렇게 다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어때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별빛딸빛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을 해주신 산토시, 라야마지시, 버콰시, 그리고 이펙시, 별빛딸빛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